대표의 도전자 사석계신지 검은색 그리고 초록색이 섞여있고 함께 현 챔피언 고나운솔 선수입니다. 라이트 컨비네이션 공격 바디 공격까지 열렸습니다. 뭐야 아소라 이빨 빠져들고 기본적으로 카운터형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상대방 들어올 때까지 이제 받아서 먹는 어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철저하게 좀 아웃석심으로 권하 선수가 오히려 조급하게 끌려 나오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팅을 매치하고 누가 사각입장이 되면 자기가 좀 더 저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이 작전이 약간 좀 반대되는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골라 싸고 있는 5개 신기들. 리킥을 받으면서 권하솔이 차분하게 경기를 치러 올리고 상대방 팔꿈치 먹어. 경기 호충 브레이크.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어지는 파운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 네. 확실하게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는 좀 비슷한 상황에서 그라운드 원치 않고 일어나서 타격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한 킬러 본능이라고 할까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 저 눈 보세요. 표범이 어떤 사슴을 물기 직전에 어떤 그런
맹수의 표정이 고나선에 느껴졌습니다. 머리에 지금 타격이 꽂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선수라고 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강력한 이 도전자 사사키 신지를 무너뜨리는 현 챔피언 권하솔. 권하솔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나미츠 선수가 빨리 내년에 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하솔이 승리를 확정지은 이후에 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 갖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미츠 선수. 아, 표정에서 쇼미 로디프시 공사모 로디프시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공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3분 37초 만에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팀 강남 압구정의 대한민국 권하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현 챔피언 이것으로써 권하솔 선수는 로디프시 라이트급 챔피언 1차 파운드를 있고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 기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